오빤 강남스타일. 따스한 봄날 말 타러 가보실까요? 말들이 정말 많은데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승마 체험하고 있잖아요. 아, 승마 체험이요? 네. 실내에서도 하는 승마 체험이네요. 그렇죠. 마음대로 언제든지 오시고 싶을 때 미세먼지 상관없이 복장 간단하게 네. 지나가다 여유 시간을. 승마가 몸에 자세가 중요해요. 이 자세가 잡히면서 네. 봐요. 등살 빠지죠? 네. 뱃살 빠져. 그게 딱 힘들어가요. 허벅지 근육 생겨요. 아, 허벅지 예.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? 자, 출발합니다. 네, 출발. 오! 자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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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길 따라. 어느 쪽, 어느 쪽. 길. 학교한테 공부 못했어요. 진짜. 아니, 학교에도 공부 못해서 다니세요. 아니, 공부 못했어요. 저 다른 사람 탈 때는 되게 편해 보였거든요. 근데 이거 타보니까 되게 어려워요. 네, 아,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전신 운동이네요. 전신 운동이죠. 와, 다리가 너무 부들거려요. 제가 타면서 느꼈는데 땀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. 땀이 나더라고요. 땀 나요. 진짜 엄청 땀이 났어요. 네. 아, 근데 진짜 개운하고 진짜 집중력을 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달리고 나니까 실제 승마한 것처럼 너무 개운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제가 오늘 야외에서 진짜 좀 승마도 타고 싶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도 좀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우리가 그 실링 승마는 야외에서 걷고 실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승마의 묘미가 있습니다. 대표님, 저 이제 말 바로 타러 가는 건가요? 저 이제 바로 탈, 바로 타러 갈 준비돼 있어요. 아, 그 너무 성질이 급하네요. 네. 타기 전에 말을 이제 그 쉽게 비우기 위해서는 네. 말의 습관과 말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. 이제 말 먹이 체험과 말똥 치우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배우면서 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, 고객님. 고객님, 맛있게 드세요. 옳지. 옳지, 옳지. 잘하네요. 이안. 주먹을 쥐고 네. 요 등자수의 끝에다가 댄 뒤에 등자를 갖다가 쭉. 그리면 이 겨드랑이에 정확하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나에게 맞는 길이가 됩니다. 그리고 주먹을 세워야 돼요. 세워야 됩니다. 쪽보리면 곱비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. 짧게 귀에서부터 귀. 어깨와 엉덩이와 네. 발 뒤꿈치가 일직선으로 쭉 맞추는 것이 올바른 기승 자세입니다. 네. 출발. 출발. 가자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힘들어간지 아는지 얘가 아는 것 같아요. 자, 흐르르 미끄러져요. 와우. 됐지요? 와. 잘했어. 또 말 곱비 놓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? 네. 선생님, 저 솔직하게 저 진짜 잘했죠? 아...
평소에 보면 평소에 다른 문제를 가르치는 것을 해보면 네. 오늘 굉장히 수준급이었다고. 저 이대로 야외 나가도 괜찮겠죠? 왜 말씀이 없으세요? 조금 걱정되는데 제가 같이 옆에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솔직히 뭐 이대로 바로 말 달려도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. 선생님 근데 유채꽃 속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네, 저 승마 배우러 왔는데요. 아, 그렇군요. 오늘 신나게 타고 있어요. 근데 아까 멀리서 보니까 진짜 말을 신나게 즐기면서 타시던데 이 승마의 좀 어떤 묘미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. 아, 승마요? 네. 그래서 뭐 자연과 함께 하고 있는 거.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네. 일만 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서 이제 야외에서 네. 공기 마시고 말과 함께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동물하고 이제 교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뭘 달리거나 뭐 구보한다는 건 되게 욕심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연과 그냥 너그럽게 그냥 풀어주고 같이 호흡하는 게 말타기지 욕심내서 막 이렇게 평야를 달리는 그런 승마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말 탈 때도 몸도 가볍고 옷도 가볍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처럼 유채꽃밭 주변에 달릴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말 타면서 기분이 유쾌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네,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가서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하고 네, 그런 것 같아요. 승마가 좋다! 돼지간!